자동차 레이싱에 참가하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그럼 자동차 대신 여객기는 어떠세요? 제가 지금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레이싱에 관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아주 비슷한 이야기랍니다. 1988년 12월 31일, 크리스마스 종소리가 아직도 들리죠? 러시아 칼리닌그라드에서 우크라이나 오데사로 향하던 여객기가 목적지 공항에 도착해 착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러시아에서 새해는 중요한 날이죠. 사실 크리스마스보다도 더 큰 기념일이거든요. 아마 이것 때문에 그날 TU-134편 항공기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인간이잖아요. 그날의 일기예보는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바람이 강하게 불고 가시거리는 짧고 낮은 구름이 잔뜩 낀 흐리고 비바람이 부는 날씨였죠. 승무원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사전에 기상 조건에 대해 경고받았거든요. 모든 시스템은 잘 작동하고 있었고 비행기는 목적지까지 순항하고 있었어요. 폭풍조차 76명의 승객들과 탑승한 승무원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오데사의 항공교통관제사가 하강을 허가하면서 시작됐죠. 파일럿들은 착륙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됐어요. 비행기가 하강하는 속도가 너무 높았던 거예요. 시속 약 600km의 속도로 하강하고 있었던 거죠. 조종사들은 고도 7,500m에서 첫 경고 메시지를 받았지만 일부러 이를 무시했죠. 나중에 밝혀졌지만 부기장이 모든 것이 괜찮다고 확신했고 어쨌든 비행기를 착륙시켰죠. 이후 속도가 너무 높다는 경고 메시지가 고도 4,400m와 3,000m에서 두 번 더 떴었죠. 이 두 메시지 모두 무시되었습니다. 그 당시 승무원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지만 상황은 점차 악화되고 있었어요. 공항에 70km 이내로 접근했을 때 항공교통관제사가 마침내 착륙을 허가했어요. 거기서 또 다른 오판이 나왔죠. 조종사들은 빠른 속도에도 불구하고 활주로로 곧바로 비행하기로 결정했던 거죠. 알고 보니 그게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비행기 속도는 약 시속 450km였으며 이는 권장 착륙 속도이자 안전 속도인 시속 330km보다 훨씬 빨랐죠. 비행기는 바퀴를 내려 착륙할 준비를 한 채 활주로에 초고속으로 비행하며 접근했죠. 그나저나 이 착륙도 모든 안전지침을 위반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착륙장치는 이렇게 빠른 속도의 압력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죠. 즉, 바람과 함께 사라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어쨌든 이 상황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비행기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착륙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게 완벽하게 잘 작동하고 있었고 비상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죠. 말 그대로 아무 문제도 없었죠. 조종사들은 모든 항공교통통제 지침을 어기고 안전경고를 무시했으며 승무원들에게 비행안전예방을 위반하는 명령을 계속 내렸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승무원들은 기장의 명령을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항의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을 초래한 것은 순전히 방임이었던 거죠. 다시 한번 속도 경고를 끄고 조종사들은 활주로 쪽으로 항공기의 기수를 돌렸어요. 시속 415km의 속도로 날아온 비행기는 거의 활주로에 부딪히다시피 착륙했고 멈추지 않고 점점 더 앞으로 나아갔죠. 엔진은 완전히 후진으로 작동하고 있었지만 이런 속도에서는 실제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도 결국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항공기를 멈추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됐어요. 비행기는 활주로 끝 안전구역으로 돌진해갔지만 맨 땅에 닿기 겨우 1.5m 전에 멈춰졌죠. 다행히 기내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정말 순전히 운이 좋았던 거예요. 착지는 조금 더 원활하지 않았고 승객들은 겁에 질렸지만 모든 것이 잘 풀렸죠. 사실 또 다른 결과가 있었어요. 그 이후로 어떤 여객기도 깰 수 없는 착륙 속도 기록을 세운 거죠. 글쎄요, 있어서는 안 되는 기록이지만 그래도 성과는 성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물론 조종사와 승무원들은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 공식적으로 질책을 받았죠. 그렇게 행동할 타당한 이유는 하나도 없었고 기내에서 내린 결정은 여러 가지로 잘못된 것이었으니까요. 비행기 자체는 이후로도 여러 해 동안 다른 항공사에서 비행을 계속했어요.
결국 비행기 자체는 문제가 없었고 이 사건이 비행기 결함 때문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TU-134편 같은 사건이 유일한 과속 사건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건도 아니었고요. 예를 들어 활주로를 벗어나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에까지 이르게 된 보잉 737도 있었어요. 이 일은 2000년 3월 5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캘리포니아주 버뱅크까지 가는 여객기 1455편이 기상 여건 때문에 예정보다 2시간이나 지연됐죠. 뭔가 익숙하죠? 그래도 이 비행기는 폭풍 속을 날아간 건 아니에요. 날이 갠 후 늦게 출발한 거죠. 비행 자체는 문제가 없었지만 비행기가 버뱅크 공항으로 접근했을 때 항공교통관제사는 조종사에게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속도를 시속 430km 이상으로 유지하라고 지시했죠. 여기서 말이 어떻게 바뀌는지 주목하세요. 그게 전체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기장은 지시에 대해 알았다고 한 다음 정확히 시키는 대로 했어요. 누가 그를 비난할 수 있겠어요?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너무나 잘못돼서 나중에 본인조차도 자신의 행동을 설명할 수 없었어요. 비행기가 고도 910m까지 하강해서 착륙 준비를 허가받았을 때 지시받은 것과 같은 속도로 여전히 비행하고 있었죠.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항공교통관제사가 하강과 착륙을 허가할 때 앞서 주어진 속도에 관한 모든 지시는 자동으로 취소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되기도 하고요. 앞 이야기에서 배운 것처럼 만약 비행기가 착륙 속도 한계를 초과하면 매우 안 좋은 결말이 일어날 수 있죠. 기장과 부기장은 모두 규정을 알고 있었지만 무엇 때문인지 그들은 규칙을 따르지 않았어요. 속도를 낮추라는 구두 명령을 못 받았을 때 그저 계속 비행했던 속도 그대로 착륙을 진행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활주로에 착륙할 수 있는 최대 안전속도는 그 당시 비행하고 있었던 속도보다 약 시속 97km가 낮았어요. 더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기장이 허용된 것보다 더 큰 각도로 항공기를 지상으로 향하게 해 위험을 가중시켰죠. 부기장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기장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왜 그러냐고 물었죠. 그가 들은 유일한 대답은 괜찮아요 였어요. 그 사이 조종사 주위에서는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그냥 무시했죠. 표준 절차에 따르면 안전 착륙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비행기는 선회 기동을 시작해야 하죠. 기본적으로 뭔가 잘못돼서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없다면 조종사들은 다시 날아올라 공항 주변을 선회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1455편의 경우 아주 잘못된 것은 속도였죠. 여러분은 이미 기장이 선회 비행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짐작하셨겠죠? 나중에는 기장은 그 이유조차 설명하지 못했어요. 부기장의 경우 자신들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기장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고 말했어요. 어쨌든 항공교통관제탑의 고함 소리와 번쩍이는 경고등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비행기를 활주로 쪽으로 돌려 착륙했어요. 비행기는 착륙 제한선을 200m나 지나고 허용된 최고 속도를 훨씬 넘는 속도로 활주로에 착지했죠. 불행히도 활주로가 젖어 있어서 조종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조종사들은 후진장치를 켜고 수동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마저도 활주로가 끝나기 전에 비행기를 멈추기에 충분하지 않았어요. 결국 비행기는 금속 울타리와 공항 벽을 들이받아버렸고 마침내 차량 통행이 많은 4차선 도로인 할리우드 웨이 한복판에 멈춰섰죠. 항공기의 코어 부분은 산산조각이 났고 앞바퀴도 뜯겼지만 내부는 크게 파손되지 않았죠. 탈출용 슬라이드 하나가 비행기 안에서 바로 부풀려져 승무원 두 명을 막았지만 그 외에는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어요. 아, 진짜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왜냐고요? 비행기가 주유소 바로 옆에서 멈췄거든요. 만약 몇십 센티미터만 더 갔더라면 화재나 심지어 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었고 희생자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비행기는 굉음을 내며 멈췄고 아무것도 폭발하지 않았고 아무도 심각하게 다치지 않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조종석에서 녹음된 음성 녹음에서는 사고 직후 그가 이제 내 경력은 끝장났군 이라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을 수 있었답니다. 미안해요 제군들, 여러분들 말이 옳았어요. 몇 달 후 1455편 비행기의 기장과 부기장 모두 사고 때문에 해고됐죠. 그리고 그 비행기는 알고 보니 너무 많은 피해를 입어서 후에 폐기됐어요. 물론 좀 슬프긴 하지만
모두가 살았으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조종사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말이 전해지고 있다고 해요. 걸어나갈 수만 있다면 어떠한 착륙도 좋은 착륙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잘 된 거죠. 그럼 밝은 면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비행기 사고 얘기가 있나요?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해 주세요. 아 잠깐만요, 아직 가시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시기만 하면 돼요.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